네, 영국에선 내일 찰스 3세가 정식 국왕에 오르는 대관식이 열립니다. 지금 런던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런던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거기는 비가 좀 온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도 흩뿌리고요. 그리고 경찰의 경계도 굉장히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내일 찰스 3세 국왕이 바로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전에 버킹엄궁을 떠나서 2.1km 구간을 왕의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근위대와 함께 바로 이곳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 문 안쪽에 있는 공간에서 대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관을 쓰게 되고 또 대관식용 왕좌에 앉게 됩니다. 네, 21세기 들어서 유럽에서 열리는 첫 대관식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70년 만에 열리는 영국 국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들도 상당히 들뜬 모습이었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대관식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remember the last coronation when I was three. 70 years ago? Yeah, 70 years ago. And we have this one who's three, so he's going to remember it. Are you excited, Harry? Yeah.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왕실 행사에 관심이 없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남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이 런던 시내 펍을 깜짝 방문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행사와 왕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바로 내일 이 시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